반갑습니다. 2020 랜섬 팬미팅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에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KNN 방송인 노승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 승혜님 약간 네. 저희 리허설 때 굉장히 잘 맞았잖아요. 나 너무 신났어. 근데 키가 많이 커지셨네요. 네? 제가 충현 씨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제가 작은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좀 자라서 좀 이렇게 본 행사 때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저희 카메라에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아우 네, 다행이네요. 약간 또 색감이 예. 네. 아 저는 애가 블루블루하네요. 네. 좋습니다. 아, 어쨌든 네 우리가 오늘 네. 여기 왜 만나게 된 거죠? 아우 나 지금 너무 설레. 저도 지금 일단 카메라가 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네. 왼쪽에 굉장한 또 아이돌 그룹이 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나. 그러니까 그 지스타 타이틀송 그렇죠. 로우죠. 로우의 주역 그룹 T1419와 함께하는 지스타 랜선 팬미팅 이렇게 예, 백스코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우리 또 보면 여기 네. 예, 또 이렇게 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T1419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고요.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 또 댓글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생방송으로 하면서 지스타 TV 네. 그리고 트위치에서도 같이 송출되고 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아니 자꾸 왼쪽을 보세요. 계속 저는 안 보시고. 네. 아니 우리 T1419가 너무 오래 기다려갖고 혹시 네. 다리 힘 풀릴까봐 우리 빨리 이제 소개하고 이분들 무대 만나보기로 하죠. 좋습니다. 승리의 세계를 향해 가고자 모인 아홉 소년의 무대 로우. 와 그리고요 칼군무를 보여줄 두 번째 자바바까지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T1419. 화음 잘. G-Star 2020. Welcome to our world. Let's just roll. Just roll. Smells good. 향기가 나. 9 boys up. 저기 잠시만 와봐. So 우린 풀풀 풍기고 항해하지 성공에 가까운 라이프타임. 모두 나를 따라온다. 그 단단한 세대 가서 Don't turn the stop. 낮은 반은 안 하고 Just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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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oat. 항해를 시작해어서 가자. 저기 승리를 향해 무서운 파도가 몰아쳐도 We surf the wave. Never give up. Did you get it? We're going higher to the top. Of your turn. Go, go, go. We surf the wave.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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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에이야 yeah. 날 잡아 잡아봐 에이 날 잡아 잡아봐 매일 아침 조깅 저긴 한숨 가쁘게 뛰지 맥이 풀린 뱁새 다리 아찔아찔해 disease greedy 해야지 I'll do get some buffering 도버벅 더버벅 이다가 뒤처지지 I'm great 나를 더 몰아쳐 세게 몰아쳐 crescendo 몰아칠수록 올라가 위로 올라가 최고죠 Somebody help me 누가 날 상대해 줘 빨리 어디 날 잡아 잡아봐 yes. Siren ringing this is the warning 이 나가신 닭길을 비켜라 What? How are you feeling don't make it so easy 머리카락 볼라 하나 둘셋 여기다 물어 How are you feeling? Don't make it so easy. 머리카락 보일라. 여기다 뭐? 손을 잡아봐. 막혀. 어느 날 되면 가. You 저 많은 사냥꾼 절대 날 잡지 못해. 어디야 쟤? 손을 잡아봐. 막혀.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걸 피하려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걸 기도해 all day my all day 내 꿈 이뤄지길 나대로 하면 돼 이맘 알아주길 Somebody help me 누가 나 반대해줘 빨리 어느새 네 앞에 여기다 뭐 정말로 저는 정말로 너무 진짜 예, 끝내주는 무대를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년만 젊었으면 네. 제가 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아, 저 객석이요, 객석. 네. 저 객석에 앉아서 그렇죠. 이제. 사실 네. 이렇게 가까이 일렬에서 네. 또 이렇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넋을 놓고 봤네요. 아까 그래서 계단 밑에서 네. 제가 말을 계속 걸었는데 그러니까는 승희님이 자꾸 보셔가지고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하면서 아니, 사실 올해는 지스타를 현장에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하나로 마음이 다 쉽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진짜? 더불어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보시고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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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늦게 이제 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는 거죠. 되니까. 역시 유튜브 이런 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T1419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잖아요. 네네네네. 혹시 궁금하신 점 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뭐 플러스로 네. 어제 뭐 또 승희님이라든가 저에 대해서도 저는 괜찮아요. 아,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궁금하신 분들 이제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아, 약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과 네. 좀 이렇게 딜레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한 10초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사실 오후 시간이어가지고 점심 네네. 드시고 이 딱 이렇게 함께해 주시기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사무실도 있는 것 같고요. 오. 그 뒤에 예 뒤에 차장님, 부장님들한테 걸리지 않게 아니면 그냥 같이 좀 네, 같이 보시는 거죠. 소통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스타의 네. 날이니까. 아 그럼요. 행사 축제입니다. 축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치 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네.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현장에서 이제 뭐 박수 소리라든가. 환호성 소리는 들을 수가 없지만 저희가 그럼요. 댓글 소리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댓글로 많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행복하게 네. 하나하나 잘 아니 그런데 우리 충현 씨는 네. 사실 뭐 원래 부산 분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네. 아, 지금 뭐 이렇게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스타는 알고 계셨잖아요. 아 당연하죠. 요 지스타 하면은 또 우리가 이 코스튬 빼놓을 네. 수 없거든요. 네. 항상 현장에서 네. 또 많은 관람객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또 우리 충현 씨가 워낙 뭐 성대모사 막 변장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기를 한번 예, 뭔가 꾸밀 거 분장거리는 없지만 네.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 지스타에서 자. 굉장히 저 이번에 또 영화 배우 이정재 씨가 네. 방문을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딱 찍으시고 지금 바로 오셨거든요. 네. 불러주세요 이정재 씨. 아, 그 정재 오빠 아 잠깐만 아, 몰입해야 돼. 몰입해. 정재 오빠 오셨나요? 정재 오빠. 내가 지스타 보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이럴 필요까지는 있지 않았느냐 말이야. 카메라 잡혔나요? 그렇죠. 이렇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기립박수 치고 근데 진짜 저, 비대면이어서 다행이다. 예. 지금 이렇게, 아, 지금 마스크 느낌으로. 쓰시는 분이 생겼어요. 이제 거리를 두고 싶나 봐요. 좋습니다.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진행하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은 유튜브에서 또 많이 맞습니다. 보여주시는 걸로 유튜브를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뭐 저에 대한 궁금증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간? 지금 너무 오, 굉장히 땀이 정말 열정적인 무대. 예, 눈으로 보여 주시고 그러니까요. 눈이 부셔서 이쪽을 쳐다볼 수가 없겠는데 와. 이제 만나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1419.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땀을 좀 아, 잠시만요. 어떻게 땀을 어디가 땀을 어디가요? 파병가요? 세 옷이긴 한데 실컷인데 나도 모르게요. 아, 이런 캐릭터였습니까? 아 미안해요. 아,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아, 얼마나 열정 넘치게 무대로 보여줬으면은 땀이 지금 아우 어떡해 아, 못 나도 흘리는데요. 아, 예. 아,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T1419가 또 이렇게 신생 그룹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조금 있을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 한 번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케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케빈 반가워요. 케빈.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건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건우 씨는 그 뭐지? 아시아 프린스 그 누구 닮았어? 예. 아시아 프린스. 근데 아, 나 속마음이었는데 또 들려. 예. 근데 진짜로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네. 다음. 네.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기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 온.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시안님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레벨을 맡고 있는 제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제로. 네. 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T1419에서 보컬을 맡고
목걸이 맡고 있는 카이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카이리. 아, 너무 귀여워. 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사이그에서 레벨을 맡고 있는 레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레벨 맡고 있는 레오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사이그에서 리더와 래퍼를 맡고 있는 노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노아님까지. 아니, 칭현 씨 무대에서는 막 네. 무대를 막 찢는 막 그런 네네네네. 어떤 남성미를 그렇죠. 막 선보였다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옆에서 생글생글하십니다. 네. 소년미가 어머, 이모 마음을 막 제일 좋아하세요 지금. 네. 그렇게 진짜 좋아하시네. 아, 칭현 씨가 진행에 난 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참 좋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아, 대본을 그냥 저희 갖다 드리고 올게요. 저희 아까 그 KNN 감독님한테. 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또 임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우리가 좀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또 우리 지스타가 이 세계적인 게임 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계로 뻗어나갈 T1419가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스타의 이 헌정곡을 또 선물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타이틀곡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또 게임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으실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좀 게임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어, 일단 네. 저희 어, 우리 건우님, 네. 아시아 프린스. 네, 건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쉴 때는 보통 이제 한국 친구들은 요새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오, 카트라이더. 네. 카트라이더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렇죠. 좋죠. 일본 친구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많이 해서 가끔씩 서로 교환해서 할 때도 있고 다 같이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있고 많이 그러고 노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또 뭐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도 하면요. 네. 어, 이제 또 그룹끼리 말다툼 있을 때 네, 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화가 난다. 그러면 앞에 가서 그냥 뭐 바나나 설치 좀 하고 네, 물폭탄 좀 물파리 좀 날리고 네, 이런 느낌. 침묵도 도모하고 마음에 네. 좀 쌓였던 것도 좀 풀 수 있고. 그렇죠. 아, 좋은 장치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재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어, 예를 들어 뭐 소속사 사장님을 좀 따라한다든가 약간 좀 뭐 개인기 비슷한 게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 혹시 네. 네. 어떤 네. 이게 그, 사전에 얘기는 안 된 겁니다. 예. 아, 사실 보고 싶어요. 저, 지금 여기 저희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네, 네, 네. 진짜요? 네. 사장님 일단 사랑합니다. 아, 뭐야 이거. 와, 진짜 뭡니까? 최고의 성대모사. 네. 개인기입니다.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러면 네. 어, 저도 굉장히 똑같은 성대모사 하나 하고 네, 가도록 누군지 한번 네. 맞춰 주십시오. 네. 나가 죽은! 어, 갑자기? 저희 아버지. 좋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행복하게 한 명을 또 웃겼네요. 아, 저분들, 아, 저분들은 이제 15초 있다 터지십니다. 예, 송출이 느리기 때문에. 아, 근데 어, 진짜, 약간 또... 어,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충현 씨가 예, 찬물을 지금 끼얹었으니까 이쪽에서 또 따뜻한 물 또 끼얹어 주실 어떤 개인기 혹시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따뜻한 물. 좋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제가 네. 되게 몸이 유연한 편인데 오! 지금 어. 여기서 바로 오. 다리를 그냥 일자로 찢어버릴 수 있어요. 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그럼 한번 또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 네. 오! 예. 오! You're man. Let's get it. 아, 한번 네. 3, 2, 1, 3번 3번 해주시면 어? 제가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3, 2, 1. 와. 와. 한 번. 와. 역시. 와. 와. 아니 저렇게 일자로 찢는다는 게 안 되죠. 보통 저는 일이 아닌 건데. 저는 약간 이것도 힘듭니다 지금. 네. 다리 안 벌려져요 지금. 네. 많이 지금.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아, 저 자리에 있을 거다. 그렇네요. 객석에. 야, 객석에. 네, 있을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아, 네. 이제 조금 제가 잘 되니까 돌아오라고. 아, 예. 돌아와 임마. 네. 효자입니다 제가. 네. 오늘도 꼭 찾아뵙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아, 저, 약간 네. 또 어, 들으니까 약간 외국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본. 네. 아. 네, 일본인. 우리 카이린. 아, 세 분이나 계시군요. 아, 그럼 본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의 본명. 이마이 카이리라고 합니다. 아, 이마이 카이리. 아, 그래서 네. 카이리. 네. 옆에 또 친구는? 저요. 네. 저도 레오라고 합니다. 아. 본명도 레오라고 하고요. 아, 진짜요? 아. 와, 되게 부모님이 이름을 멋지게 지어 주셨네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로 님. 아, 저는 쇼타라고 합니다. 아. 쇼타. 네. 근데 본명이 이제 본명이요. 나스카와 쇼타고 아. 이제 활동명만 제로로 지금 활동을 아. 하고 있어요. 네. 오, 좋습니다. 이야, 오, 좋습니다. 이렇게 예. 아시아를 멋진. 아시아를 누리는 에, 노리는 별들이 아닐까
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 네네네. 일본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팬분들 살려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저, 네. 본명이 무사시라고 합니다. 아, 뮤사시. 네, 우도 무사시. 우도 무사시. 아, 무사시. 네. 약간 야, 정말 무사시. 이렇게 또 글로벌한 팀인 만큼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뻗어나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로우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또 이 곡이 탄생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아, 네. 그 지스타 2020 메인 타이틀송 로우는요. 이제 거침없는 가사와 귀에 꽂히는 멜로디로 이제 승리의 세계를 향해 가고자 모인 저희 9명 소년들이 9명 소년들의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이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게임하면은 사실 승리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이죠. 그 뜻과 네. 함께 또 우리 9명의 소녀들의 네. 마음까지 합해져서 그러니까 어쩐지 그 무대가 좀 강렬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게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아, 약간 해석 뭐, 잘했지. 네. 감사합니다. 아니, 누님, 잘했지라니요. 사과드리죠, 빨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예, 우리 아, 좀 무섭기 때문에. 아, 예, 우리 아, 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뭐 지스타도 가족이고 에, 저희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롤 하는 친구가 또 있을까요? 오. 아, 롤은 또. 네, 저 사실 하는 친구 롤은 안 어, 하는데. 네. 그 조충현님 그 유튜브 계속 챙겨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저와 이제 1419님들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신발. 아, 그렇죠. 어. 이게 브라더. 롤과 관련이 있는 좋아. 건가요? 네. 전혀 1도 없습니다. 네, 헤르메스의 슈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공통점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어,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또 저희 또 팬이자 또 팬인 만큼 네. 제 원하는 성대모사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저... 아 근데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황정민 황정민 씨 네 그 신세계 성대모사 아, 신세계 황정민 씨 좋습니다 네. 정민 형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비속어가 많은데 제가 투니버스식으로 좀 순화해서 할게요 황 정민이 형 불러주시죠 정민이 형 아 따 브라더 뭔 일이래 야 야 와중을 다 나와주시고 어따 브라더 응? 야, 야 팬들 아, 무섭다 아 그냥 빨리 가자 아 뭐 어디 가요 하면 이제 차신 있어요 차신에서 충현씨 네. 안돼 그 위협주면 아, 안돼 아니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나요 어따 시스터 뭔 일이래 나한테 차라리 나한테 알았어 어, 나한테 어. 큰일 나요 우리 팬분들 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45만의 네. 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없어 보는 느낌 남은 아무도 없는 건가? 네. 아니 아니 네, 제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 대본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시간 끌어야 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을 아주 재미나게 네, 끌어야 되기 때문에 또 평소 보시는 것도 형 이거 해줘 하면 바로 네. 나갑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 T1419에 대해서 또 네. 사소한 것들, 소소한 그렇죠. 것들,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미리 우리가 받은 그 댓글들을 질문들, 조금, 네,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부터 궁금했어요. T1419의 뜻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약간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이름 같은 거 있잖아. 오,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 사실 T1419가 뜻이 저희가 티네이저 4019이라 해서 아. 10대 보통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되게 10대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한창 이제 사춘기도 있을 나이고 되게 인생의 어떤 되게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시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또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의 간섭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그런 의지를 불태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의 노래 같은 거에 되게 많이 와. 녹아내려고 해서 이제 티네이저 4019에서 T1419로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0대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대변해 주겠다. 네. 네. 우리에게만 집중해라. 네. 이런 네. 말인 거죠. 10대들의 대통령. 너희들은 내가 끌고 간다. 그렇죠. 약간 또 10대들이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꿈을 키우고 예술적인 감각을 또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에, 또 진지한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한석규 씨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오. 야 여기 지스타는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자식들아. 한석규 씨, 예. 네. 오, 한석규 씨. 와. 감사해요. 아 네. 좋습니다. 굉장히
감독님들 카메라 감독님 이런 좀 싫어하시거든요.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네. 돌아가도 이 라이브의 묘미니까는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아, 근데 가장 잘하는 거는 아까 보니까 네. 아버지 성대모사가 가장 아니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니, 네. 네, 좋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자, 네. 아, 그리고 또 지금 함께 숙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또 이 숙소 생활에 뭔가 이 추억거리와 묘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잠버릇이 가장 나쁜 우리 멤버 누가 있는지. 네. 잠버릇이요. 잠버릇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있는... 배틀그라운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성강탄 투척하고 네. 지금 네. 이제 온이란 친구가 저를 지목했는데 네. 네. 이제 제 잠버릇이 약간 저는 못 느꼈는데 특이한가 봐요. 약간 자다가 돌아다니고 이제 근데 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저 시안이 형과 같은 방을 쓰고 있고 네. 저희가 2층 침대인데 위아래를 쓰고 있어요. 제가 위를 쓰고 이제 시안이 형이 밑에를 쓰고 있는데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야 하니까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밑에 내려가면 시안이 형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하고 잔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물어보면 본인은 안 그랬대요. 기억을 못해요. 막 물도 마시고 네. 돌아다니고 다 했는데 어머머머. 저는 기억을 못해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돼? 조금 증세가 그렇죠. 근데, 근데 많이 유연하다 보니까 아 맞네요. 몸에 많은 근육들을 써야 하니까 잠잘 때도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나 보다. 그렇죠. 예. 약간 여기 딱 때리면 이제 무릎 방사 나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또 좋은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이렇게 하면 또 살이 좀 빠지지 않을까. 자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마가 뜨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성대모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반갑고요. 네, 지스타 네.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네. 또 축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지스타 일단은 저 빼고 불러서 좀 접접하고요. 우선은 우리 T1419랑은 끝나고 제가 그 비행기 게임 1945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아시는 분들 네, 두 분 웃으셨네요. 네. 일단은 뭐 지스타는 화합과 상승이 먼저다. 사랑해요. 와. 감독님 사랑해요. 잡아주셨다. 우리 행사가 또 우리 이렇게 네. VIP이신 우리 대통령님도 와주시고 아, 정말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한다 치고 나면요 성대모사를 기분이 막 안정적이었다가 안 치고 나면 점점 이제 낮아집니다. 또 쳐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분위기 계속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자, 자 다음 질문으로 예. 아니 그리고 또 이 네. 곡에 대한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러니까 프리 데뷔를 했던 네, 이 드라큘라라는 곡이요. 네. 와 제가 이 뮤비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네. 이 뷰를 봤더라고요. 근데 네. 와 못 봤죠? 봤죠. 아. 저는 너무 좋아서 마늘 먹으면서 봤습니다. 십자가 들고 진짜로 그 정도로 아 너무 몰입되는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와 그 분장부터 해갖고 진짜 멋진 곡인데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프리 데뷔 곡인 드라큘라라는 곡은 또 색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제 10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미디어 사회에서 살잖아요.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빠져 사는데 이제 그런 너무 과도하게 미디어에 몰입하는 현상을 이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에 비유한 그런 위트 있는 곡입니다. 오, 비유법. 아,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오, 그렇죠. 약간 시적이기도 하네요, 되게. 이렇게 함축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예. 예, 추가한 드라큘라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촬영하면서 그 분장을 한 걸 보니까는 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그 사실은 저희가 그 분장을 하려고 저희 원래 촬영은 한 1시에서 거의 9시 그 오전 9시에서 1시 정도 사이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 분장을 다 받으려면 그 전날 새벽에 이걸 받았어야 하더라고요. 와. 그래야 근데 저희가 새벽에 가서 받았는데도 네. 시간이 좀 빠듯했어 가지고 네. 이게 사실 또 저희가 이제 다시 받을 수도 없고 한번 받으면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떡해. 뭔가
밥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표정을 짓는다거나 할 때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잘 찍어주셨고 분장도 너무 멋있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너무 감사하단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또 나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또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또 결합해서 굉장히 또 진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제가. 자, 다음 성대모사로. 자,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좀 열어봤는데요. 네. 아,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시고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지스타 2020 랜선 팬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T1419와 함께 또 헌정곡을 준 우리 로우라는 곡을 또 우리에게 딱 선물해 줬잖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지금 합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돌려보시면 멋진 무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조금 넘어갔는데 어떤 분이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우리 승혜님 먼저 1419에게 저도요? 네. 저는 지스타는 화합의장입니다. 말씀드렸지 화합과 상승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시키신다면 그렇죠. 하셔야죠. 근데 이건 원래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이 얘기해 주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사람이 얘기해 주게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괜찮네요.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이 약간 좀 술게임인데요 이거는. 오른쪽 사람 얘기해 주니까 약간 누님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리허설 전에는 굉장히 이제 리허설 전에는 약간 청설모. 청설모. 네. 아 너무 작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본방 때 이제 9cm 하이힐을 신고 오시더라고요. 다람쥐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최대한 저는 순화. 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좋게 뭐 해석을 해보면 또 귀여운 그렇죠. 그런 동물들이니까는 고마워요. 네. 그렇게 오른쪽 이제 분더. 예. 오른쪽부터 이제. 지금 약간 근데 오른쪽은 내가 먼저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또 무대 방향으로 객석 방향으로 해주신 건가요? 네. 저는 그러면은 제 차례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제가. 걱정이 되네요. 네. 한잔하고 하세요. 혹시 정말 잘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눈빛이 있잖아요. 네. 눈빛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역캣. 미역캣. 그러니까 눈빛이 미역캣은 귀염귀염한.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뭔가 항상 호기심에 차고 그렇죠. 그 순수한 눈빛 있잖아요. 우리 팬클럽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빛만 미역캣. 미역캣.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어떻게 나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안 보면 됩니다. 못 보네. 저도 다음 또 이렇게 우리 말해주는 거. 건우님에 대해서. 아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건우는 강아지상. 강아지상. 네. 강아지를 좀 닮았는데 종류는 견종은 어떻게 될까요? 견주님 한 번만 해주시고 그렇죠. 제가 강영욱 씨 성대모사도 했었는데 친구 좀 많이 보네. 야 발악수 한번 합시다. 발악수 한 번씩. 예. 저 언제 또 아이돌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강영욱 씨 좋습니다. 국내 최초네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앞에 감사합니다. 의자를 세 번 치시네요. 네. 레슬링에서도 이렇게 네 번 치면 나가라는 거죠. 다섯 번 좋습니다. 근데 친구 진짜로 중독입니다. 네, 중독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조충현 씨는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항상 뭐든 시키면은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결과와 상관없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아까 K는 또 팀장님이 압력을 넣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농담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가볼까요? 저희 키워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살짝 너구리를 닮았어요. 너구리? 너구리. 뭔가 좀 되게 그 너구리가 보면은 조금 되게 저는 귀여운 동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너굴너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 같은 것도 이제 살짝 이렇게 뭔가 푸근하고 뭔가 코랑 입 같은 것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렇죠. 저기 식스포 피프티 라면을 닮았다고 하는데 우리 키원이. 키원
나면 나면 나고 저는 티모 닮았어 티모. 네. 티모. 네. 너구리 라면을. 네 그래서 너구리 네 너구리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는 뜻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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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호감적이고. 뭔가 이렇게 너구리 이렇게 뭔가 품어주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자 사이가 이거 하다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키오가 그럼 우리 온님에게 네. 자 라면 나빠 아니 사이 나빠지기 전에 네. 그렇죠. 알파카 알파 알파카. 알파카. 네. 알파카. 아, 역시. 꽤 좀 고급지네요, 네. 네. 어머, 상상도 못 했는데. 어, 약간 아.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나요, 네. 키오? 그 뭔가 오니언이 눈이 크고 너무 특정 어? 특징적인 눈이라서. 네. 아. 눈이 좀 특징적이라서. 알파카. 특징적이어서. 네. 알파카. 네. 아, 알파카, 특징적인 알파카 눈, 알파카에 대해서 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네. 아라드님은 알파카 귀여운데 귀여운데 이건 무슨 의미죠? 알파카가 살짝 오는 님은 안 귀엽다는 건 오는 잘생겼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파카가 살짝 그 말이랑 양이랑 섞어놓은 그런 형상입니다. 네. 아, 근데 좀 귀여운 말과 귀여운 양 그런 느낌이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자, G스타에서 갑자기 예능 방송하네. 먹고 살아야지. 네. 예능 방송에 너 누구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네. 우리에게 선물을 하신 분이어갖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무대를 더 많이 만나보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에 좀 약간 좀 G스타니까 또 게임에 대한 얘기를 네. 조금 더 해보는 느낌을 가. 그럼 카트라이더랑 배틀그라운드랑 또 어떤 또 저는 이 오버워치도 네. 오버워치 아, 네. 좋습니다. 발로란트는요? 발로란트는 이제 사실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네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연습이 좀 있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사실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는 네네. 상황이었어가지고 발로란트는 못 해봤었어요. 약간 기숙사에 그러니까 그 숙소에 그게 있나요? 그 컴퓨터가 PC가 있나요? 아니요 숙소에는 없고 이제 저희가 쉬는 날에 PC방 좀 근처에 있는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좋습니다. 하는 편입니다. 가서 또 형 만나면 끓인 라면 사드리겠습니다. 연락하세요. 네, 꼭 그래. 연락해야죠. 제 컨텐츠에도 한번 나와주시고 뒤에서 네. 너무 좋죠. 나한테 아까 그런 말 안 하더니 아 왼쪽만 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주로 하는 편인가요? 좀 멤버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저나 케빈이 형은 보통 이제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이제 따로 뭐 쇼핑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를 못 가지만 네. 그 코로나가 좀 유행이 하지 않을 때는 쇼핑하러 강남역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네. 저희끼리 볼링도 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프라인 또 스포츠도 개최를 하고 다양하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카트라이더 네. 게임을 저도 한때는 거의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었거든요. 카트라이더? 네, 카트라이더. 그런데 또 그게 팀전이나 이렇게 함께하기 정말 좋은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누가 가장 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네, 제가 제일 끝에 앉아 있는. 약간 스피드전인가요, 아이템전인가요? 아 남자는 달려야죠. 야 좋습니다. 아 좀 그러다. 스피드죠. 아 좋습니다. 빨리. 해. 아 좋습니다. 네. 스피드. 사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스피드전은 보니까는 거의 아이템 싸움인 것 같던데. 예? 아니에요? 여러분. 카트. 네. 카트라이더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생방송의 묘입니다. 빨리 저기 봐주세요. 저기 봐주세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아니 차. 아니란 차가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템이요. 아이템. 네. 키트. 예. 네.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용어가 다르나요? 카트 바디. 아. 네, 그렇죠. 카트 바디. 네네. 어쨌든 그 자동차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좀 전략을 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차마다 이제 성향상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밸런스형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게이지 속도가 높은 카트도 있고, 뭐 네. 속도가 빠른 친구는 저는 좀 밸런스형 위주로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밸런스형 네. 역시. 야. 저도 옛날 많이 했거든요. 그 뭐 지그재그 포레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손가락 빌리지 손가락. 지금 네 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리니지 손가락. 그 진짜 모르겠네요. 오케이. 네. 어,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리버스, 리버스, 랜덤. 예. 네. 이 정도면은 아시는 분은 압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어, 롤도 조금 하셨고 어, 또 다른 게임 많잖아요. 뭐 또 아, 뭐 네. 여러 가지 게임. 뭐 지스에서 많은 게임 얘기해도 되죠? 어, 그럼요. 뭐 바람의 나라도 네. 있고 뭐. 오, 역시 바람 나라.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옛날에 뭐 개댐프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아. 지금도 야. 하고 있지만 아, 저도 많이 있네요. 야. 카카오 게임즈.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 이분이 네. 아, 우리 이 T149의 어떤 매력 어필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뭐 서로의 칭찬 한 번씩 갑시다. 우리가 또 동물로 표현을 했지만은 네. 딱 우리 세 분만 해갖고 아. 귀여운 면을 좀 어필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여운데 이걸 어떻게 어필을 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딱 세 어. 분만 우리 서로 칭찬을 한번 또 함께 생활하시면서 못다한 이야기 이곳에서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귀여운 사람이요? 네. 아, 그건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이었는데 네. 아, 그럼 우리가 지목을 할까요? 그렇죠. 충현 씨가 좀 지목을 해주세요. 자. 아니. 네? 공. 아, 이,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아까 키오님한테 네. 지금 너구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건우님이 네. 칭찬을 아. 한번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먼저 돌릴까요? 네. 네. 어, 일단 저는 저희 팀에서 좀 되게 매력 있는 친구가 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오. 네. 깜짝 놀랐어요, 카일이 지금. 아, 네. 놀랐습니다. 네. 오. 야. 네, 사실은 카일이 친구가 되게 노력하는 것도 엄청 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노력에서 되게 자기 약간 좀 백치미 같은 게 있어요. 어, 백치미. 조금 뭔가 맨날 와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저희한테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 가끔은 좀 답답해할 때도 있는데 그 답답한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귀엽게 비춰지거든요. 야, 그렇게 또 답답할 때는 어, 친구랑 같이 스피드전을 또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 어, 파란 부스터까지 바뀌니까 좋은 해소법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 게임 이렇게 해서 이제 토크쇼까지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다니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뭐 성대모사도 지금 네. 또 한 수백 개 정도 남았지만 네, 조충영 채널에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우리 T1419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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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 좀 네. 아쉬운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 마지막으로 요 분들의 우리 무대를 또 만나보면서 네.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스컨 소프님 감사합니다. 조충현님 너무 잘생겼어요. 어, 좋아! 이거 꼭 읽어주고 싶었구나. 아, 또 알바생 한 명 또 심어놨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나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벨브브미 나대지 마세요. 야 이거. 네 오늘 또 우리 가운데로 한번 자리를 또 이동을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네. 좋았습니다. 지스타 저도 굉장히 유튜브를 또 게임과 성대모사를 네. 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그렇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웃음을 들을 때도 대중적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서 네. 다가가고자 게임을 즐겨 하고 있기 때문에 지스타는 정말 저와 잘 맞는 궁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또 게임 전시를 네. 아, 나의 대중성과 연관짓다니 어, 참 좋네요. 저도 오늘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 T1419의 또 마지막 곡 들어보면서 네.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오감을 사로잡는 멜로디에 힙합을 기반으로 한 중독성 넘치는 팝댄스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드라큘라. 마지막 무대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스타 2020의 개그맨 조충현 노승희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을 잃었어. 아침 오기 전까지 빛이 끊이질 않아. Watching and watching 벗어나질 못하지. Yo, 믿음 다 이 알고리듬 다 정신 차릴 때쯤에 이미 늦었어. It's my time. 점점 파라져 동경이 물건 물을 거리 생각 없이 끊긴 어느 세월 전에 보이 목은 해줄게 없어 왔으므로 say oh. 뭐에 홀리든 내 끈 달려들어 say wow, wow. Don't go to multi poison 전화 위험한 이끌림 so dangerous Can't nobody stop me 침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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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든 down 다리 떼면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눈앞에 나타나 어둠보다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정글게 우린 달나라 춤을 춰 어둠보다 짙은 동공의 색은 더 빛이 흡수하지 많이 더 많이 더 흡수는 연방으로 변한 지 오랜 걸 어김없이 또 어찌 걸려들어 say oh 늪에 빠진 늘 계속 끌어들어 say oh The God of Mother Poison 저런 위험한 이끄림 so dangerous Can nobody tell me 침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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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뛰면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눈앞에 나타나 어둠보다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전국의 눈을 연 Dracula, Dracula, ready Dracula, Dracula 이미 track and drop, track and drop Falling 깜짝할 새에 잡아먹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나 무엇을 찾으려고 했나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 내 멋을 얻으려고 했냐 아침이 올수록 숨이 가빠워 서둘러 빛이 들기 전까지 나를 부르는 듯해 어김없이 끌리네 내 방에 응다 잊힐 때